살이 많이 빠져서 살찌우고 싶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럼 너 좋겠다 과식하면 되겠네. 맞아요. 막. 혹시 치킨도 돼? 생겼죠. 그래야 이 근육이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언니 제시 베니코치입니다. 오랜만에 베니코치님이랑 저랑 한 앵글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번에 단호TV에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게 됐어요. 바로 단호 CCTV. 여러분들이 다이어트하는 과정을 브이로그 형태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면서 랜선 코칭을 해주는 거죠. 베니 코치님은 좀 더 운동 관련된 전문적인 코칭을, 저는 식단이나 행동 변화나 습관과 관련된 코칭을 좀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본 프로젝트입니다.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네. 네,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단호 CCTV의 첫 번째 주인공을 그럼 한번 모셔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미예요. 단호 CCTV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습관성향 크리에이터 최근에 합류하신 네. 시아미님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아미님이 원래 체중을 감량하는 목적의 다이어트를 쭉 해오시다가 이번에는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작하셨다고 네. 하는데 좀 어떤 프로젝트인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헬시암 프로젝트라는 건데 지금은 28일차 정도 됐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헬시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최근 들어서 힘든 스케줄을 병행하다 보니까 점점 전보다 살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육아복을 입고 운동복을 입고 딱 거울 앞에 섰을 때 뭔가 너무 말라 보이고 튀어나온 골반뼈가 너무 싫었고 제 체구가 너무 작아서 보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다 너무 작다며 힘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 말을 듣기도 싫었고 좀 건강하게 살을 찌우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헬시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아미님의 프로젝트는 건강하게 증량하는 네. 좀 활력을 키우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찾아 보니까 살 빼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건강하게 살 찌우는 방법은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몸에 실험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지를 그 방법을 엿듣고 싶어서 살이 많이 빠져서 살 찌우고 싶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럼 너 좋겠다 과식하면 되겠네. 맞아요. 치킨이랑 밤에 야식 먹어 봐. 부럽다. 이렇게 정말 싫어. 배부른 소리 하네 네.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닌 게 살이 찌신 분들이 살을 빼는 것보다 제가 맞아요. 생각하기에는 마른 사람이 근육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네. 올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방법인 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맞아요. 똑같이 증량을 하는 것도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양을 늘리는 거는 뭐 기본으로 가되 그 안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몇 퍼센트로 꾸준히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게 조금 중요하죠. 그러면 시아미님이 먹은 것, 그리고 집에서 운동한 거 다 찍어 오셨는데 네. 한번 볼까요? 봅시다. 네. 지금 6시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갔다 오겠습니다. 가기 전에 계란도 하나 먹고 갈 거고요. 요가복으로 갈아입었고 오늘의 인바디입니다. 그래도 이 다리랑 힙 쪽이 많이 탄탄해진 느낌이 들어요. 여기 모습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바이. 아침 요가 완료. 짠. 아침 요가 전에 계란 하나만 먹고 가는 게 너무 적응량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되거든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가 네. 보통은 이제 탄수화물이랑 지방에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계란은 단백질이 좀 더 많은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탄수화물 식품을 드셔주시는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는 바나나를 좀 추천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바나나. 요가 갔다 왔지요. 오늘의 아침은 그릭 요거트에 사과에 브라솔 초코 맛. 저는 브라솔 초코랑 프로틴 게 그게 최애예요. 사과랑 요거트 같이 드시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게 식이섬유거든요. 근데 사과의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같이 먹으면은 장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유산균이 갈 수 있게 화장실 네. 잘 갈 수 있는 네. 근데 탄수화물의 절대적인 양이 아침 식사만 보면 되게 부족해요.
왜냐면은 지금 브라솔이 사실 탄수화물량이 되게 적어요. 브라솔은 그러니까. 사실 감량할 때 탄수화물을 조금 적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고 사과도 사실 거의 식이섬유가 더 많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연료 역할이고 단백질은 벽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료가 안 들어오니까 벽돌을 갖다 태워. 그래서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사용해야 되는 벽돌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근육 많이 만들어야지 하려고 먹었던 단백질이 말짱 그냥 연료로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탄수화물을 좀 더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이거 드시기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스무디 같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바나나랑 아보카도 같이 갈아 넣은 스무디라든지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양을 늘리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뭐 꿀을 조금 첨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난 직후니까 혈당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잖아요. 네. 단 거 좋지. 네. 꿀팁이다. 진짜 꿀팁이다. 내가 따뜻한 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호박차 마실게요. 아침 사과는 꿀 사과인 거 아시죠? 제가 물을 정말 많이 마셔요. 이게 제가 인식하고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지금은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600ml 통 하루에 5번 이상은 무조건 먹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물 없이 못 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하. 혹시 약간 식사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은 소화가 안 된다는 말 건강에 안 좋다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거로는 적당량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몸은 이제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은 입속에서 이제 분비되는 소화액이 있고 또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적정한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줘야지 소화액이 잘 분비가 되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음식들이 잘게 쪼개지는데 물로 계속 이거를 씻겨 내려가게 하면은 제때 소화액이 잘 안 나오고 그만큼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담이 다 이제 위랑 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 중간에는 최대한 그냥 약간 목을 축이는 정도로 그리고 식사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좀 더 많이 마시셔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복근이랑 힙업 운동했어요. 원래 저녁에 하는데 오늘은 낮에 했습니다. 좀 이따 저녁에 산책 나가려고. 감량했을 때 운동은 체지방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복 운동을 했었고 유산소는 꼭 포함을 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체지방을 늘리는 게 목적이고 근육도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공복 운동 절대 안 하고 유산소도 그냥 제가 원래 원체 하루에 활동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주 3회 요가를 하고 나머지 날은 집에서 홈트를 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무산소 운동을 하거나 요가를 간 날에도 저녁 먹고 나서 조금 힘이 난다 더 운동을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근력 운동을 짧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이제 자라나는 원리를 보면은 과부하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과부하의 원리는 평상시에 주는 부하보다 더 과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맨몸 운동 주로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더 과하게 부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근육이 괜찮으세요? 네, 그래야지 시아미님의 근육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근육이 이제 뿡 자라는 거거든요. 뿡! 네. 그래서 맨몸 운동에 지금 이미 자세를 좀 보니까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이 이제 자라나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운동 횟수가 보통 약 12회 정도. 12회라는 건 가볍게 할 수 있는 걸로 12번 하는 게 아니라 12번만 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웨이트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헬스장 가는 게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시면 집에 덤벨? 네. 아니면 덤벨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셨네? CCTV. 네. 2kg짜리 있어요. 아까 보니까 영상에서 버드독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맨손으로 버드독을 빨리 잡아당겼다 폈다 하면은 유산소성이 돼요. 그리고 같은 버드독 자세라도 다리에다가 밴드 끼고 부하를 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을 주면서 내가 겨우 할 수 있는 12번 한 개 그 정도의 부하로 주면은 이제 근력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유산소스럽게 할 수 있고 무산소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동작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네. 잘 하고 계시니까 이 동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하를 줄까 하면서 알겠습니다. 적절한 도구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의 초간단 점심 훈제 닭가슴살 김치 덮밥 계란 덮밥 끝. 맛있겠다. 제가 빵을 줄이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밥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빵이 주식이었어요. 밥을 먹을 바엔 빵을 먹자라는 생각으로 빵을 거의 주식으로 먹었었는데 헬시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자연식을 위주로 밥을 먹다 보니까 밥도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빵은 간식으로 먹고 밥이나 건강한 탄수화물 식단은 무조건 넣는 식으로 아침, 점심, 간식, 저녁 다 챙겨서. 좋으니까 탄산수. 너무 우려먹어서 이제 희열을 가네. 하루에 한 티백으로 계속. 저도 그래요. 진짜 아침에는 막 엄청 진한데 맞아요, 맞아요, 밤에는 맞아요. 하이. 닭가슴살을 좋아하세요? 네, 닭가슴살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소고기, 닭고기예요. 아, 오리고기도 있다. 그 닭가슴살이 보통 지방 함량이 적고 네네. 단백질 함량이 높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식사 양을 늘리는 건 아직은 좀 어려우시니까 그 식품군을 선택할 때 좀 더 열량이 높은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 단백질도 있지만 지방이 조금 높은 소고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치킨도 돼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치킨 같은 경우는 튀길 때 발연점이 높은 오일을 주로 쓰게 되는데 그런 식물성 오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트랜스지방도 생기고 콜레스테롤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선한 기름으로 튀긴 뭐 집에서 만든 치킨이다 이런 거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치킨 가끔씩 먹어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 즐겨줘야지 욕구도 해소되고 하죠. 신먹으셨나봐요. 네.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니까 확실히 근육이 차차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생겼죠? 아, 이모. 배부른데 다 먹어야 돼요. 양을 조금씩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입맛은 나왔어. 진짜 배불렀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루에 총 섭취하는 그 열량을 높이려고 하는 게 네. 목적이니까 좀 나눠서 드셔도 돼요. 아, 맞아요. 그래야겠다. 간식으로 쿠키 가져왔어요. 자, 밥도 먹고 빵도 먹어야지 살기 때문에 땡겨서 가져왔습니다. 호박젓도 가져왔어요. 새로운 세티벨. 색깔이 다르네요. 맞아요. 당충전에 딱이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막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로 간식으로 해도 괜찮,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아요. 그리고 저는 떡을 좀 추천드려요. 아, 떡 좋아하는데. 떡이 어쨌든 우리가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건데 떡은 이 같은 양이어도 탄수화물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포만감에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단순 단이 많이 들어간 떡보다는 현미떡. 네네, 현미떡.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두부 고구마 샐러드 해먹을 건데 더우니까 이렇게 오이랑 상큼한 거랑 막 그런 게 땡기더라고요. 이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크래미도 올려서 시작 해먹을 거예요. 두부를 이렇게 넣고 F에 180도에 5분 구워줄 거예요. 이렇게 푸짐한 닭가슴살 두부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양이 제 평소 양보다는 진짜 많았는데 지금 사실 배가 안 고파요. 제가 빨리 자서 4시간 전에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잘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먹을 때까지 먹어보고 너무 배부르면 남기던가 그러려고. 양 늘리기. 저는 양 늘리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양을 늘리려고
많이 했고 그리고 평소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양을 늘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빵도 간식으로 먹되 자연식 위주로 양을 늘려서 탄탄지 골고루 맞춰서 먹기. 지금 먹는 게 두 배를 늘린 거예요? 거의 두 배는 조금 1.5배? 1.5배? 네. 되게 배부르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지금 저녁 식단 메뉴도 보면은 오이랑 두부 들어갔잖아요. 네. 둘 다 다이어트 할 땐 너무 좋아요. 오이는 채소 중에서도 영양 밀도가 되게 낮은 애예요. 그러니까 물기가 진짜 많고 영양가도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 점심이랑 저녁 둘 다 지방도 좀 적고 탄수화물도 조금 적은 그런 식단이어가지고 양을 천천히 늘리면서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밀도 있게 먹는 걸로 좀 가야겠다. 그래미도 다 먹었다. 날이 좀 시원해져서 산책 나갔다 오려고요. 저녁 산책.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할 때 이렇게 걸어주면은 생각 정리하기에도 좋고 뭔가 자기 전에 저녁도 더 소화되고 좋아요. 자주 나가고 네. 산책하는 거는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이제 운동량이 많아야 더 배가 고프니까. 네, 맞아요. 다음 날에 배고파서 네.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먹고. 근데 제가 약간 산책을 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살을 찌우려는 목적인데 유산소를 저렇게 해도 될까요? 그거 고민일 수 있죠. 유산소 운동의 장점을 생각하면은 결국 유산소 운동 자체가 심폐 지구력을 좀 향상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피로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빨리 해소시켜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증량을 하신다고 해도 유산소 운동은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 다만 어쨌든 운동을 하는 시간이랑 운동을 하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럼 최대한 그 에너지를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증량에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산책을 하고 돌아왔고 이제 스트레칭을 조금 하다가 잘 거예요. 재밌게 유용하게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뭔가 아쉬웠던 점은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21살 새내기 대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간단한 자취 요리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다양한 폭넓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헬시함의 성장 얘기. 이렇게 귀엽죠? 그러니까요. 21살이 나도 네? 인바디 측정 해보셨나요? 네 했어요. 했는데 근육량이 18.5 정도고 체지방이 7kg 네. 7kg니까 16% 정도? 네 제가 정말 고민인 게 체지방이 안 늘어요. 이거를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제 근육도 같이 늘리고 체지방도 같이 늘리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네.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결국 체중 자체를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중 자체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근육이 따라서 또 생겨날 근육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중이랑 골격근량, 체지방량 이 세 가지를 다 수치적으로 좀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더불어서 내 건강 상태 스스로 객관적으로 느끼는 내가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가도 같이 체크하고 눈바디 보여지는 몸도 따라서 같이 좋아지는지 그런 식으로 목표를 좀 설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해나가다 보면은 네. 언젠가는 시아미님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시아미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했던 코칭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네. 해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 시아미님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거는 운동 습관 이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기도 힘든데 어떻게든 이제 나가가지고 조금이라도 걷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네. 반면에 아무래도 양을 늘리셨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식사량이 조금 적은 편이셨고 맞아요. 그중에서도 탄수화물이랑 이제 지방의 양이 좀 적으셨던 거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유산소성 운동에 가까운 운동들을 좀 많이 하셨어서 그래서 근육 증량을 위한 운동이 좀 부족하셨던 거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 아쉬운 걸 바탕으로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식사 절대적인 량 자체를 늘리는 거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배가 부르다 그러면은 먹는 것에 영양 밀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이제 운동으로는 근육에 이제 계속 더 부하를 줘서 근육이 정말 성장할 수 있게끔 네. 운동하시는 거를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체중보다는 눈바디를 보면서 내 몸이 얼마나 생기있어지는지 거기에서 성취감을 얻고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다독여주시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진짜 많은 꿀팁과 많은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주신 그 좋은 꿀팁들로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진짜 실제 네. 기록하시는 거를 바탕으로 제가 마이다노를 통해서 랜선 코칭을 하려고 해요. 네. 혹시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아미님이 건강하게 살을 찌를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옆구리 옆까지! 쭉 한번 늘려볼까요? 어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상체를 왼쪽으로 보내줄게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쭉! 할 수 있어요. 후!